부산점입니다. 저희가 되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스톤아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것은 이제 지금 이 화면 안에 다 담기는 어려운데 제가 가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샵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이아미 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한테도 이제 같이 보여드려야 돼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리는 거는 조금 어렵고, 왜냐면 저희 이제 뭐 세미나도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톤을 조금 더 오래가고 뜨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인터스텔라 실버를 발라드릴게요. 이제 하시는 거는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제 이쁘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저의 큰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설명을 내가 아는 거를 정확하게 잘 푸는 거,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 작품을 잘 만드는 사람보다 잘 풀어서 말을 이제 전달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 그리고 뭔가 하나의 작품을 이쁘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고 그 방법을 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응용을 할 수 있는, 샵에서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풀스톤을 할 때도 뭐 은색을 이렇게 깔아놓고만도 가능하시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반의 은색과 그 다음에 폴링인유라는 아이를 써서 베이스 자체를 조금 그냥 반짝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실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먼저 조금 입자가 두꺼운 아이부터 자 미경화에다가 얘가 붙는 거죠. 손톱에도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착착 달라붙어요. 자 그런 다음 어반을 조금 더 얇은 아이니까 이 아이를 가지고 자 이렇게 조금 털어주면 얘네가 펄이 얇아서 바로 누워버려요. 자 살짝 이렇게 눕혀준 다음 큐어를 해줍니다. 미경화에 대한 큐어예요. 미경화에 붙어있는 글리터가 조금 더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얘를 털어줍니다. 자, 그 박람회나 뭐 이렇게 가보면 그냥 터는 분들도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 더 미경화에 한 번 더 붙여주고 나면은 이렇게 가 쪽에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저희 필수굿 이용해서 한번 오버레이까지는 아니고 레이어드 정도로 발라줄게요. 요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많은 오버레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탑젤을 또 올려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딱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브러쉬에 이렇게 딸려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약간 얘가 거의 다 붙어서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요철이 없어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잘 붙는답니다. 그래서 큐어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큐어를 해주고요. 그 젤로만 얘를 고정을 시키는 거가 이제 풀스톤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가끔 뾰족이 애들을 입체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걔네들이 정확하게 이게 고정이 안돼 있거나 아니면 젤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빨리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방지하면서도 되게 샵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저희 블랙라벨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블랙라벨 아크릴 파우더 이용해서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자, 애칭을 냈어요. 거기에다가 애칭을 내고, 자, 일단 여기 스윙글을 이제 달아서, 얘 같은 경우 얘도 달고 그 다음에 삼각도 달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달게 되면은 아무래도 얘가 조금 고정이 되어 있어 주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저희 울트라 파츠 글루가 있어요. 되게 얇게 발리거든요. 얘를 살짝만 콕 찍으세요. 그런 다음에 1인 샵이 많기 때문에 액티베이터를 스윙글 자체에다가 뿌려주세요. 그런 다음 고정을 시켜요. 얘는 방향이 돌아가면 안 되는 애니까 액티베이터를 많이 뿌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뿌리 많이 뿌리지 않을 때 훨씬 더 오래 가요. 살짝 고정만 시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길이를 이제 정확하게 쳤고, 그런 다음 얘를 잡고 클리퍼를 이용해서 끊어줘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 글루를 살짝만 또 해줘서 뾰족이 스톤을 이용해서 얘네들 엉덩이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저희 스윙글이 되게 요즘에 판매가 많이 되고 있죠. 그죠? 스윙글을 이용해서 한번 대보고, 괜찮네 하면 얘를 이제 여기다가 콩 찍어서
습지글로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굳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얘가 굳어요. 자, 이렇게 삼각포를 만들어주는 파츠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액티베이터를 살짝만 뿌려놓고 다른 일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많이 굳어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저희 블랙라벨 파우더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이 파우더의 클리어를 이용해서 아크릴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사이사이에 살짝 메워줄 거예요. 저희 디자인 브러쉬가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비즈를 만들어서 안에다가 쏙쏙쏙쏙 집어 넣어줍니다. 대신 조금 묽은 게 좋아요. 너무, 너무너무 띡하게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자, 이쪽도. 자,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인스타나 뭐, 라이브, 그 다음에 유튜브 다 잘하시는 분들이 뭐, 있으신 분도 있고, 못하는 분들을 욕하는 건 아닌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글루를 붙이고, 거기에다 바로 젤을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루를 하고, 그러니까 글루를 하고, 바로 젤을 바르시면, 거기가 떠요. 훅 떠서 다 이렇게 일어나요. 그거를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자, 지금 얘가 스윙글 돌아가지 않게 이렇게 고정하면서 지금 아크릴 굳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글루랑 젤은 맞지 않거든요, 서로가.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거기에다가 바로 이제 젤을 발라서 글루를 고정시킨 다음에 젤을 발라서 바로 코팅을 해버리시죠. 그렇게 되면은 한번 해보세요. 스카치 테이프처럼 그냥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저희 이제 거래하신 원장님께서. 그래서, 아, 뭐, 이거는 좀 알려야겠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더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이제 스윙글도 사용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해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지만 이 스윙글을 조금 더 이쁘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으로 저희 예전에 W360처럼 이렇게 하는 거 뭐, 있지만 그것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손님들은 조금 이렇게 작게나마 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 주시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요 사이사이에 필수굿을 집어 넣어 주시면 훨씬 더 고정이 잘 되고 오래 가요. 정말 많이 오래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톤 그늘좀 가지고 와서 옆에 조금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크릴을 이제 해준 상태에서 젤 글루와 젤이 만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필수굿은 약간 이렇게 고무같이 슬라임같이 철퍼덕 이렇게 붙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스톤 가쪽으로 붙게 되면은 엄청나게 벌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붙어 있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빨리 떨어지는 건 사용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술을 하다가
이거 안 좋아. 이러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항상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죠. 그죠? 자, 여기 옆에 숄더 부분을 살짝 감싸는 이유도 손님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조금씩 떨어져서 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는 지금 기본적인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데다가 스톤 같은 거, 뭐, 작은 것도 박으셔도 상관없으시죠? 그죠? 지금 큐어를 안한 상태인데, 여기서, 뭔가 좀더 이쁘게 한다고 하면, 이런 거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뾰족한 아이들을 넣어주는 게 제일 이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뾰족한 아이를 박아주고. 뭐 이런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작은 걸 다다다다다 박아도 이쁘고, 이런 거는 이제 응용인 거예요. 응용.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원장님들이 보고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하는 것보단 응용하는 버릇을 자꾸 해버릇해야 사용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각이 딱 보여야 되는 그런 것보단 옆에 채워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 자, 지금 제가 여기 미경화에다가 그냥 이 스윙글을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얘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는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필수굿의 끈적끈적한 느낌 있잖아요. 미경화를 닦아 내어도 얘가 약간 끈적끈적한 그게 있거든요. 뽀득뽀득하다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계속 달려있죠. 이거 막 이렇게 해도. 약간 얘가 여러모로 되게 말을 잘 듣네요. 그래서 큐어를 하고, 저희 요거 탑젤, 노나이프 탑젤. 이용해서 스톤에 닿지 않게. 요런 데는 제가 아까 전에 세필 브러쉬로 한 것처럼 세필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자, 제가 왜 저렇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위에도 우리 필수구 발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랫부분을, 아랫도리를 들어줘서, 아랫도리 뭔가 야한 것 같지만, 난 아줌마니까,
아랫도리에 이렇게, 아이고, 얘가 이렇게 할수 있게. 지금 되게 많이 껄껄껄 그러면서 웃으시는 분은 외로운 거예요. 여기 이렇게 콩 찍어주고, 그래서 탑 스톤 위에도 마무리. 지금 제가 오늘 엄청난 걸 알려드린 거예요. 정말 이 아크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아크릴과 얘네가 같이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차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정말 아크릴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시대가 오고 있고, 다이아미 같은 경우에도 아크릴이 이제 워낙에도 기존에도 있었지만, 또더 좋은 제품으로 런칭을 해서 나올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 진짜 기술자가 되는 거죠. 정말 기술자가 되어서 이제 그냥 젤로만 하는 게 아닌 아크릴로 연장을 하거나 랩핑을 하고, 그걸로 이제 교정도 하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마블도 하고, 아크릴이 마블도 되거든요. 그런 모든 기술들을 진짜 펼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젤과 아크릴을 아우러 가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재밌는 네일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탑으로 마무리해서, 저 지금 이렇게 스윙글 다는 것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 뭐 이걸 옆으로도 다셔도 되고, 그죠? 이거는 자기가 그냥 이렇게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아크릴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스윙글이랑 같이 겸해서 스톤을 이제 V컷을 올리는 것도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스윙글이나 이런 것도 저희 구입이 가능해요. 얘가 지금 이게 무거워서 그런데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거나 아니면 손에다가 달면 이렇게까지 뒤집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저희 항상 마무리 때 알려드리죠.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물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지만, 또 그거에 대한 인스타 태그나 이런 것도 좀 센스껏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